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질문을 하나 제가 받은 게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이메일로 답을 할까 하다가, 이메일을 읽어보면 제가 딱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메일로 좀 간단하게 답을 드릴까 하다가, 몇 가지 생각들이 좀 드는 게 있어서 같이 공유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비디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모교에서 선배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학을 간 선배들이 제가 아는 한으로는 없었고, 어디서 딱히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특별히 무슨 뭐 유학원 이런 데 가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뭐 사실 장사죠, 장사. 어떤 나름의 자기의 경험이라든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이 친구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장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그냥 카더라. 그냥 카더라 통신보다도 직접 경험한 형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도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는 거고, 뭐 여기 메일에서 보면 뭐 멘토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럴 위치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하나의 어떤 관점, 퍼스펙티브, 하나의 어떤 뷰다 정도만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형, 경험 있는 형이 야 이건 이런 것 같아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고, 동네형, 뭐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 소화를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쭉 한번 메일을 같이 보면, 건축 설계 쪽으로 굉장히 그 한국에서 유명한 그 학교를 나오셨고, 근데 특별히 이제 실내 건축학을 전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계 쪽으로 좀 교수님들도 그렇고 설계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유학을 한번 가봐라. 그런 조언을 받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일단 이걸 딱 들었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설계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만 이게 설계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설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저도 학생 때 마찬가지였지만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데 내가지고 뭐 자기만의 어떤 작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아니면 어떤 큰 사무실에 가가지고 어떤 그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소화해서 그 프로젝트에서 오는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뭐, 교수가 목표가 되기 위해서, 설계를 하시는 후배들, 친구들도 좀 종종 받고, 뭐 다양한 입장에서 설계를 하죠. 근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설계라는 것 자체가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돈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직업이든지 간에,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 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설계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설계를 지금은 본업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이제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설계를 정말 내가 좋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다른 베네핏들의 그 베네핏을 즐기고 이 베네핏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 말이 이렇게 안 나오냐. 거기서 뭔가 설계를 통해서 내가 느낀 어떤 희열이라든지 어떤 거기서 오는 반대급부들을 통해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말이 자꾸 부정적으로 나가는데 설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일단은 먹고 살기도 쉽지가 않고 사실 유학 갔다 왔다 하더라도 이게 설계 가지고서 이제 모르겠어요. 혼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막 아이들도 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서 보게 되면, 과연 설계 쪽이, 정말 내가 순수하게 이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막 엄청난 패션이 있지 않고서는,
버티기 너무 힘든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죠. 이 메일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실내 건축을 전공하시다가 설계 쪽에 두각을 보이시고 설계 쪽을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성적도 굉장히 잘 받으시고 또 교수님들로 하여금 야, 너 같은 애들은 유학 가서 정말 좀 더, 영어로 얘기하면 push the boundary.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추천할 정도면은 열정이라든지 뭐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동급생들에 비해서 탁월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친구들이 뭐 경제적인 여건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유학을 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 비디오 이름이 뭐더라? 잠깐만요. 비디오 이름이 Q&A 30번, 유학 그리고 학비. 거기에서 특별히 26분 41초에 시작하는 사족 그러나 매우 중요한 현실이라는 그 섹션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그 유학에 대한 생각과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학교를 졸업하시고 직장 취직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한번 그걸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실 뭐안 좋은 부분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뭐 끝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뭔가를 공부하고 지금 여기서도 질문자들은 지금 여기서도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영어를 올인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영어 자체에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집에 수업들 해주고 좀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게더 그쵸? 잘할 수 있고 그냥 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유학을 30대 넘어서 갔는데 공부도 공부지만 돈도 내가 스스로 벌어놔야지 학비라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벌어놔야지 뭐 그냥 무조건 손 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진 케이스긴 한데 사실 유학을 준비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친구들. 왜냐면 군대 갔다 오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20대 중반 후반인데 막 포닥하고 막 이러거든요. 박사까지 다 끝내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번 비디오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이는 나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 전체력을 키우면 더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불리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제가 비디오를 만들까 말까 고민한 건데, 뭐 국비 유학 장학금, 그 다음에 어떤 특성화고를 나오신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경험을 하고 하면 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카더라로 말씀을 대충 드려보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든지 다 4차 산업이 들어가고 뭐 데이터가 들어가고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막 이렇게 물론 포장이겠지만 그게 들어가면 투자금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국책 사업 같은 것도 많이 따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에마크 원 과정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내가 왜이 에마크를 통해서 어떤 혁신 과제들,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IT 융합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막 속된 말로 페이퍼워크이죠. 페이퍼워크를 잘 하게 되면 뭐 장학금을 받을 때 가이드라인을 잘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을 안 해본 거, 저땐 이런 게 없었어서. 몇몇 그제 아는 형들 중에서도 콜롬비아 나온 형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국가 장학금을 받고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3차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받아서 간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찾아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는 게 경험에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뭔가라도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하자. 그래야지 후회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패러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개의 이제 문단이 있었는데,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는, 그렇죠. 비용 문제, 그리고 미국에 가면 적어도 7, 8년 이상 그곳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보고, 경력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길을 떠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받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들을 쭉 이렇게 메일을 읽으면서 드는 기분이 뭐냐면,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더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면서 생각도 많고, 그 많은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해가지고 좀풀수 있는 솔루션이 없나 좀 미리 좀 준비하고 해가지고 어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쓸수 있는 에너지들을 다 써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게 메일을 보면서 제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비디오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사실 이 문제를 하나를 생각을 하면 이 문제가 계속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치 파도처럼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문제가 계속 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겠죠. 예. 근데 사실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 경험상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래? 저건 저 어떻게 할래? 뭐 돈적인 부분들. 지금 당장은 좋지만 막상 가서 아니면 어떡할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로 하여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를 풀때 정답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오답을 제거함으로써 정답을 추려나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들은 오답을 제거함으로써 정답을 남겨놓는 느낌이라고 본다면, 질문하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학점을 잘 받아놓으면은 뭐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풀릴 줄 알았는데, 막상 유학원 가보니까 알아야 되는 것들 되게 많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께서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처분하서라도 내가 너를 공부하는데 서포트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부모님께서 해주신다면 그 정신적인 압박감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왜냐면 아무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스탠스를 바꿔서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던져보자는 거를 제안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네가 이게, 그러니까 나쁜 부분들은 다 제껴두고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냐 마냐. 내가 만약 이걸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냐 아니냐. 그것만 집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문제는 계속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이 딱 하나, 나는 유학을 갈 거다. 그다음 난 졸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나는 직장을 잡을 거고, 난 돈을 갚을 거다. 끝. 그거 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너무 복잡했어요. 문제가 복잡하고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다 보면 공부를 못 하니까 영어 실력이 떨어지고, 또 영어 공부하다 보면 돈이 떨어지고, 그럼 또 돈을 벌다 보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막 우울증도 걸리고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복잡할수록 전공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괜히 속된 말로 이 문제를 풀려고 어떻게든 잔머리를 막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풀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복잡할수록 애매할수록 이거를 전공법으로 풀지 않으면 뒤에서 이게 뒤통수 칠 때가 되게 많아요.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딱한 가지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2000년도 초반 때 제가 처음 그 애니메이션 쪽,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관련돼서 일을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큰 몇몇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도 얼반 컨텍스트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 아는 형이랑 같이 일을 할 때, 그때 현대건설에서 이제 일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막 너무 복잡했어요. 이걸 어떻게 납품을 할지, 어떤 식으로 납품을 할지, 만약 렌더 팜이 모자라면 어떻게 렌더링을 다걸 건지, 그 다음에 이거 애니메이션 키를 잡다가 만약 컴퓨터 크래시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막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해보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다가 너무 복잡하게 이제 일이 흘러갔었죠. 그리고 제 입장도 제 입장이었지만,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이 따르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보면 이제 일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형한테. 형,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냥 우리 일 받아오고, 만들어서, 납품하고, 돈 받자. 끝! 그냥 이게 되지 안 되지 생각하죠. 무조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 받아와.
그 다음에 다 모델링 해가지고 렌더링 걸고 애니메이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납품하고, 그 다음에 돈 받자. 끝. 요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 같은 경우도 뭐 학비 문제도 굉장히 심했었고, 계속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전 졸업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네 부모님한테도 돈 빌렸거든요. 그리고 중국 친구들한테도 돈 빌리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딱 하나 있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나는 유학을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평생 발목이 잡힐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그 질문이 나올 거를 이미 다 원천 봉쇄 해놨죠. 무조건 고. 못 먹어도 고. 가는 거야, 무조건. 자, 가. 간 다음에 무조건 졸업할 거야, 나는. 졸업한 다음에 나는 컴퓨테이션에 관련된 직업을 얻을 거야. 특별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직업을 얻을 거야.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학기 중에서도 막그 학비 스트레스에다가 막 방세 스트레스, 먹는 거 스트레스, 고민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직장 취직할 때도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도 막 인터뷰를 막 두세 개씩 막 뉴욕까지 왔다 갔다 해서 보고, 막 새벽에 내려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막 이랬었어요. 버스턴에서 뉴욕 갈때 버스 타고 가면 이제 한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잡할 때마다 딱 필요 없어요. 나는 무조건 직장을 얻을 거야. 여기를 얻을 거야. 졸업을 할 거야. 끝. 끝. 왜? 이건 안 하면 난 평생 후회할 거거든. 만약에 이건 안 하고 합리화해가지고 속된 말로 정신 승리를 하고 그냥 내 인생 평생 살면서 아, 그때 이거밖에 할수 없어서 그때 내가 내린 선택은 이게 최선이었어. 왜냐면 환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블레임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몇 가지 스텝을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고. 고. 안 돼? 다시. 안 되면 다시. 왜? 나는 일단 이 길을 무조건 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하다 보면은 뭐 실패도 많이 하죠. 똑같은 실수도 반복하고. 저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볼수록 점수가 더 떨어졌었어요. 토플 같은 경우. GRE도 마찬가지고. 이 멘탈이 박살이 나죠. 그러면. 근데 그래도 시험 보자마자 바로 도서관 가서 그냥 계속 고. 공부. 계속. 왜? 그 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예.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에너지 분산을 많이 줄이고 더 집중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 진짜 주변에서 막 오만 가지 피드백들이 오고 또 주변 친구들 보면 비교하게 되고 내 스스로도 막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막 아, 밥은 먹어도 되나 내가? 막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막 준비하다 보면 힘들고 그리고 뭐 결과도 잘안 나오는 것 같고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괜히 막 그쵸.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그 유학을 준비하신 분들은 특별히 내가 뭔가 내 위치에서 다다를 수 없는 목표를 딱 정하고 다림질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런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이 주변 부분들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닫아버리고 나는 무조건 갈 거야. 무조건 할 거야. 예.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돼 있고 내가 멍청해가지고 시험을 늦게 파스하고 포트폴리오가 이런 부분들 실력에 대해서 준비가 안돼 있고 이거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나는 할 거야. 할 거라는 생각을 딱 갖고 그 모든 집중들을 다 주변 것들은 다 그냥 꺼버리고 그냥 다 앞으로만 보고 나가세요.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계속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 근육이 자라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전에 수많은 실패들은 그 근육을 자라기 위해 하는 이제 하나의 방법들이었죠.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도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이제 알고 지내던 친구랑 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완전 달랐어, 클래스가. 공부도 되게 잘했고, 집안도 되게 좋고, 그 무엇보다 진짜 전투력도 굉장히 높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한 15년 정도 뒤에 이렇게 미국에서 만났어요. 다시 만나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닌 그게 고생한 거 아니다. 내가 왜 그러니까. 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놀았잖냐.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학원 다니고 박 터지게 공부하고 맨날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지만 넌 중고등학교 춤추고 다니고 너 아무것도 안 했잖냐. 그 시간은 그냥 채운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돼 있거나 아니면 뭐 실력적으로 준비가 안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환경이 안 풀려. 그런 걸수록, 아, 이거는 내가 준비가 안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어차피 마음을 먹었죠? 하기로. 그러면은, 오케이. 들어오라고 하고, 그걸 받아서, 그런 것들이 날 힘들게 할 때, 그걸 좌지우지 할 필요가 없죠. 왜? 난 이미 마음을 결정했으니까. 난 무조건 가는 거야, 일로. 무조건 고. 주변에 누가 뭐라 그래도 고. 일단은 다 해놓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일단은 준비하고 어드미션 받고 공부하고 마친 다음에 취직해서 그 다음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생각 들어오면, 야, 그때 생각해보자. 일단 지금은 너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야기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왜? 난 마음을 정했으니까. 무조건 고. 무조건 고. 안 그러면 난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일단 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했고 생각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됐다고 친다면 그때 생각을 해봐요. 예, 이미 그때 뭐다 잃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뒤로 언두할 필요는 없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질문자들 보면 이게 되게 재밌게 질문하고 기대가 많은 질문자들도 있어요. 그런 후배들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가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가 다돼 있어. 근데 어떤 환경적 측면 때문에 꼭 유학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이건 열심히 해서 어떻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딱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때는 이게 남녀같이 안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어떤 다른 솔루션, 다른 어떤 선배로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면 생각이 많을 때 지금 문제를 막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솔루션은 없고 확신을 갖고 그 스텝을 움직이고 싶다고 한다면 이걸 바꾸자는 거죠. 오답을 제거함으로써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확실한 정답을 딱 찾아.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오답인 거예요. 예, 누가 뭐래도. 그래서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적 측면 때문에 이게 올바른 결정인지 아닐지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다가 다 나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스스로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솔직히 돈을 벌어봤자 얼마큼 벌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내가 일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또 얼마큼 또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요. 다 그냥 50% 100%거든요. 정말 몇몇의 사람들 제거 빼놓고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 빼놓고는 다 50% 100%예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어떤 그 가치 평가를 할 때, 뭐 머신러닝에서도 그렇죠. 뭔가를 이발유에이션, 평가를 내리고 이발유에이션 할때 코스트 펑션이라는 걸 쓰거든요. 과연 어떤 걸로 코스트 펑션을 매길 거냐, 나의 행복도를 과연 어떤 로직을 적용해가지고 행복도를 평가할 거냐라는 걸로 봤을 때, 나는 이걸로 평가할 거야. 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쭉 가라라고 이제 선배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뭐. 너무나 뻔하니까 인생이. 그리고 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만족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등에 대해서 좀더 불만족스러울 수 있고 사실 이 불만족스럽다는 게또 네거티브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또 다른 스텝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했냐? 그다음 무조건 고, 고. 누가 뭐래도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말려도 그냥 한 귀를 듣게 한 귀를 흘리세요. 왜? 난 이미 정했으니까.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걸 준비하고 그다음에 요걸 할 거야. 요거 한 다음에 나는 진학을 할 거야. 진학을 한 다음에 나는 어느 설계사무소에 들어갈 거야. 그다음에 난 건축사를 따서 그다음에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지금은 너무 많은 생각이 많다. 그때까지는 그냥 go. 못 먹어도 go. 왜 그런 말 있어요? 뭐 선생질을 해가면서 선생이 된다고. 아 이렇게 뭔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계속 실패를 통해서 내가 계속 노출하다 보면은 그게 나름 전문가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실패의 피드백이 쌓이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유학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얻어내고 또 어떤 뭔가를 시도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들을 다뤄내고 이런 게 사실 다 훈련이거든요. 훈련이고 멘탈리티를 어떻게 강화시키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노출돼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커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상까지는 왜냐면 우리가 근육을 강화시킬 때도 계속 뭔가 운동을 하잖아요. 계속 어게인스트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힘의 반대를 계속 줘야지 근육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목표를 정하고 달리자. 계속 달리자. 달리다 보면 어딘가에는 이 방향만 맞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도착해 있어요. 그게 꼭 유학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어떤 굉장히 인생의 큰 레슨을 받 레슨을 인생의 큰 레슨을 받고 굉장히 큰 근육이 자라서 그 다음 다음의 목표에도 다음 다음 스텝에도
확실히 유난히 돋보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나름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만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한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되고 세뇌되듯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떠나서 자기가 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좀살수 있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물론 쉽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박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봅니다. 감사합니다.